샤론 노즈마타 최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사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굳게 여기며 다스리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에 믿음을 굳게 굳게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아,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 통역으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큰 박수 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기 좋은 날씨에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하시는 우리 글로벌 탑 리더님들께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스피치는 결단 스피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남탑의 윤창석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 계신가요? 나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과 서울을 오가면서 열정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윤창석입니다. 저는 그 강남탑 소속으로 백승옥 총장님, 김경희 본부장님, 한진 본부장님, 조남석 국장님 산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직은 화학 제품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회사에서 10년 정도를 근무를 했고, 그러고 나서 조그만 무역회사를 한 10년 정도 또다시 운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무역회사를 정리를 하고, 자영업, 의류 자파 매장을, 자영업을 또한 10년 정도 운영하고 있던 중에, 이 또한 그 자영업자의 비애를 느끼듯이, 실제적으로 몇개 매장을 운영하는데, 그 중에 몇개 매장은 마이너스 상태로, 적자 상태로 접어들면서 그 매장을 정리하는 도중에 그 크게 의류 사업을 하신 우리 조남숙 국장님께서 저한테 애터미 사업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치약, 칫솔, 물티슈 몇 가지를 주셨는데, 아니, 이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라고 하시는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 일단은 사장님, 회원가입만 해 두시라고. 그래서 돈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냥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 이름 알려주고, 그때는 또 통장 인증이 있어가지고 계좌번호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치약, 칫솔, 물티슈 처음에는 안 써봤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아, 사장님 그거 써보셨냐고. 아, 써보니까 그안 쓰신 줄안 써봤는데 썼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전화 받고 바로 집에 돌아와서 치약, 칫솔 물티슈를 써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품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치약, 칫솔 그 가격을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아니 칫솔이 그 좋은 칫솔이 990원밖에 안 하고 또 치약도 3,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프로폴리스 기능성 치약이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한 1개월이 지나서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다시 또 방문을 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마케팅을 잠잠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은 저 귀에 안 들어왔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이템 사업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그 장소가 있는데, 마침 이번 주 금요일 날, 홍천에서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으니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알아볼, 사업이 또잘안 되는 데다가 알아보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잘 됐다 싶어가지고, 참가비 5만 5천을 바로 내고, 버스를 타고 그날 달려갔습니다. 그래, 홍천 1박 2일 스케사 아카데미를 참석하면서 그 회장님 강의,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게 내가 찾는 바로 그 사업이구나. 시대 흐름에 딱 맞는, 제가 무역업도 해봤고, 유통업도 해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성공을 못했죠. 입만 잔뜩 쥐고 있었는데, 이딱 듣고 나서는, 아, 이게 내가 해야 될 사업이구나. 그다 한 몸으로 느끼면서, 그날 밤을 갖다 잠못 이루는 밤을 뒤척이면서 인생 시나리오를 썼던 그런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돋아나는데요. 그 애터미 그 제가 이제 그이 사업을 결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애터미 마케팅 중에 가입비였고 진입비였고 유지비였고 무한단계 무한누적 또 글로벌 원서브 글로벌 원마케팅 본수당의 상한선 이런 어떤 좋은 마케팅 다 좋았는데 그 중에 특히 와닿은 게 글로벌 원마케팅이 딱 내리에 딱 꽂히더라고요. 아,
내가 무역으로 경험도 있고 유통으로 경험이 있는데 이 글로벌 원 마케팅을 내가 해외 인맥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조직을 갖춰 나간다 그러면은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돌아오는 버스에서 3년 만에 임페리얼 가겠노라고 또 이렇게 그 흔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좀 모르고 이제 철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사업을 갖다 해외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관련 쪽으로 아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회원가입은 좀 진행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 사업자라든지 제품 쓰는 소비자들이 빨리 나오지는 않았어요. 애터미를 갖다 정확히 이제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았고 저는 제대로 알아들었는데 상대방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공부를 제대로 해나가면서 아 이걸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쭉 이제 진행하다 와중에 이제 그 중국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화장품을 이렇게 이제 그 무역 쪽으로 이제 판매하시는 그런 분들과 또 연결되고 또 국내에 또 제가 또 그 사업하면서 관련된 인맥들을 이제 회원가입을 쭉 하면서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진행이 잘 안 됐는데 이제 진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차근차근 옷도 소비자도 만들어지고 또 사업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그 조남숙 국장님의 열정적으로 좀 그 후원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이제 그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우리 중국의 은천 지역에 또 다른 소비자가 있으니까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중국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문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업을 알았기 때문에 가감히 갑시다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한진본부장님과 같이 동행해가지고 중국 은천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소비자도 구축해놓고 또 이렇게 그 사업자도 이렇게 애터미를 알려놓고 이런 작업을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해왔죠. 진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애터미 사업에서 제가 정확히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애터미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회사도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장님의 경영 철학, 정선상략, 정직하고 선하면은 무조건 모든 게 이루어진다. 회사 운영하는 경영 철학에서도 묻어나 있고 제품을 런칭할 때도 이게 묻어나 있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정선상략의 회사의 방침과 그 다음에 제가 무역업이나 자영업하면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망하고 혼자 돈도 벌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애터미는 재심합력이라는 완벽한 성공 시스템이 있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 본인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꾸준히 같이 해나가는 이런 어떤 성공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확신감을 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사업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부업을 하다가 작년 10월 달에 제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매장을 가감하게 정리를 하고 100% 전업에 이제 뛰어듭니다. 전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동안에 씨앗을 뿌려놨던 이 씨앗들이 이제 삭을 트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결실을 보는 그런 어떤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제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화장품을 코로나 전에 화장품을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무역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지도 못하지만은 또 그 중국의 한족인 우리 우재양 사장님이 연결돼가지고 작년 5월 달에는 북경에 랑팡 우즈라이 센터가 오픈되었어요. 오픈되면서 지금 그분은 한족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 글로벌 탑 시스템에는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웃자다 한 번씩 듣기는 듣는데 그럼에도 중국 시스템에서 접목이 돼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성장을 진행하고 있고 또 제가 그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또 전 직장 생활에서 그 할 때 저한테 그 방글라데시 쪽에서 그 캐시를 갖다 주신 몇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30년 동안 그 신뢰를 사오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제가 애터미를 전달하니까 어느 정도 알아들어가지고 방글라데시가 글로벌 멤버십이 가능한 그 시점부터 지금 꾸준히 회원 멤버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1,000명 정도 회원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서 한국어를 잘하는 그런 어떤 리더들을 갖다가 애터미를 꾸준히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방글라데시에서 한국 오셔가지고 무역업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의 사장님을 갖다 지속적으로 또 후원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또 애터미 사업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한 1,000만 원치 정도의 물품이 이제 그 방글라데시 들어가가지고 많은 소비자를 또 구축하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 조직도 크고 자, 이 직급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또 만들어지면서 좌우측으로 그 해외 라인, 중국 라인, 방글라데시 라인
그 기점을 해가지고 중국 라인에서도 지금 미국 쪽에 소비자 회원이 만들어지고 방글라데시 쪽에서도 또 미국 쪽, 또 캐나다 쪽에 회원이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글로벌, 제가 처음에 그 결단하고 선택했던 글로벌 완 마케팅을 완벽하게 실감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조직을 구축해 함으로 인해가지고 금년 4월 1차에 국장 결단을 했습니다. 국장 결단을 하고 도전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그리고 4월 2차부터 시행되는 우리 세미 판매사 제도가 있죠. 이 세미 판매사 제도를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국장 갈 때 팀장 좌우 두 분 두 분의 갖다 그 하위 시스템을 잘 후속 관리해가지고 세미 판매사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오토 팀장과 오토 국장을 번갈아 계속 유지하면서 11월 달에는 리더스 클럽에 꼭 이렇게 달성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 본부장님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어떤 계획을 갖다 쭉 세우면서 에테미로 통해가지고 균형 잡힌 삶을 완성하는 이런 어떤 파랑새 같은 이런 어떤 에테미가 다가온 이런 에테미 도구를 잘 잡아가지고 진짜 균형 잡힌 삶을 완성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에테미를 전달해 주시고 또 알려주신 우리 조남석 국장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지금 그 국장님이 조금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좀 열정이 좀 떨어지시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좀 이렇게 그 건강을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열정 가득히 받으시고 같이 에테미로서 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코로나도 종식되면서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물심양면으로 곁에서 진짜 열정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우리 한진 본부장님, 백성우 총장님, 그리고 이 훌륭한 글로벌 시스템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스피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애트미 화이팅! 네, 윤창석 팀장님 정말 글로벌 리더로서 대단하시죠. 4월 1차에 국장 달성하시고 리더스도 꼭 달성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단 스피치 또 한 분 계시죠. 몽골 사업자십니다. 줄라 사장님 스피치 부탁합니다. 나와주세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줄라. 자, 목숨 내놓 드리면 돌게. 자, 대 담백 선석 준호. 선. 약승인의 담백. 자, 믿고 쇼지였지. 자, 목숨 내놓 드리면 돌게. 몽골 들기다 네세 이거 아가지 쓴. 안녕하세요. 애트미는 아직 몽골에서는 오픈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벌써 이제 지급자로 전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전에다 게트미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선수들이 이제 애트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준다라는 게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재밌어서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넘게 매일매일 이제 애트미 시스템에 참석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었고 그래서 조그만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애터미를 알아볼수록 이거 오히려 더 좋은 이제 기회가 오는 것 같아서 저는 선택을 해서 이제 하고 있었던 일을 접고 애터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이제 알아두는 만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매일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회사 세급 수급자를 해주고 마케팅 플래닝을 해주면서 이제 우리 팀이 조금씩 이렇게 많아지면서 한 1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폰서님들하고는 같이 이제 우리 팀 워크를 하고 있으면서 또 내가 혼자도 이렇게 이제 개인들로 운영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꿈이 너무 작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애터미를 안 후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조금 좀
많이 더 커지면서 지금 엄청난 큰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애터미가 몽골 오픈하는 날짜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몽골 사업자신 줄라님 아직 오픈이 아직 안 됐는데도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사업을 잘하시고요. 아마 오픈이 되면은 큰 직급부터 가실 것 같습니다. 줄라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아, 네. 이어서 사업 진행 활동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강동탑의 김문경 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동탑의 최문경 팀장입니다. 김문경이 아니고. 저는 이재열 총장님, 김민선 부부장님, 김남희 국장님, 양호 본부장님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문경 팀장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24년 동안 재직을 하다가 연금을 탈 시점에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건강식품점을 하고 있는 아들의 도움으로 분당 순회역에 건강식품점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김영옥 국장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애터미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5년 전에 처음으로 애터미를 알게 되었는데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고 뭐 치약이나 이런 거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김민성 본부장님과 양호 본부장님, 김남희 국장님이 오셔서 사업 소개를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옥 국장님으로부터 제품 소개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시스템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애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뉴질랜드에서 물건을 갖다가 뉴질랜드에서 한번 팔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교민들이 많은 호응을 얻었고 제품이 너무 좋다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에 더욱더 시작을 하게 되었고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를 오픈할 쯤에는 뉴질랜드 지사가 없었기 때문에 호주에서 물건을 주문을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려서 교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불편했었는데 뉴질랜드 지사가 오픈이 되면서 주문도 쉬워지고 또 배달도 하루 이틀이면 오기 때문에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지난달서부터는 센터 자체에서 원데이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앞으로 매달 되도록이면 원데이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뉴질랜드 지사장님도 후원을 해주시고 또 오셔서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센터에서 원데이 개최를 통해서 다른 센터에서 올해 해밀턴에 이제 또 센터를 오픈할 예정이고 많은 사업자를 양성을 해서 뉴질랜드 전역에 탑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세미세일즈 할 때 처음에는 센터장과 부센터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또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자 사장님이 한 분이 또 나오셔서 세미세일즈 두 사장님께서 도전을 하면서 이제 또 그 밑에 많은 세미세일즈를 양성을 하는 것이 원데이 세미나 개최의 목표입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에서 하나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원마케팅의 그런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제가 사업을 할 때 사업 설명을 할 때 한 가지 멘트가 늘어났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요즘은 혹시 해외에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늘 물으면서 해외의 그런 글로벌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인맥을 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원마케팅이라는 그런 이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뉴질랜드 센터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방, 제품체험방, 사업자방을 운영하면서 처음에 동영상을 통해서 저도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동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 그 애터미 사업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 동영상방에 초대를 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그런 동영상을 청취하게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애터미 사업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요. 또 제품 체험방을 통해서 애터미 제품을 최소한 사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또 보고 또 이제 자신들이 이런 것을 더 사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걸 느끼면서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마치신 분들은 사업자방을 초대를 해서 진짜 성공의 8단계, 에이코 이런 전문적인 그 우리의 애터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 플랜 이런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전문적인 동영상을 청취하게 함으로써 또 사업자로서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글로벌한 사업의 이런 이점을 잘 활용해서 많은 사업 확장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문경 팀장님, 죄송합니다. 네, 최문경 팀장님, 뉴질랜드에서 최고의 센터가 되시기를 바라며 국장님도 꼭 가시라고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강남탑의 최혜정 팀장님 활동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남탑에서 백성옥 총장님과 이명미 본부장님 또 사회보시는 우리 최경수 국장님 산하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최혜정입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하고 대기업 식품회사의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그 시절만 해도 남녀차별 굉장히 심했거든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부자가 되는 게 뭘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습니다. 웹 프로그래머라든지 상담교사라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터미로 전업하기 직전에는 보험 세일즈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네트워크 워커들이 많이 설명도 했고 저 자신도 아메이에 대해서는 A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했는데 우리 최경숙 국장님이 저도 모르게 석세스에 초대해 주시는 바람에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저대로 되면 이거 될 것도 같은데 부자 될 수 있는 도구일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제품을 써봤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전까지는 저 혼자 팔아야 되는 일이었고 절대 남에게 양보하지 않는 그들을 눌러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좀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업으로 뛰어들게 되었고요. 이 강남탑 센터를 만난 것도 저는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게다가 정말 저는 코로나한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모일 수 없어서 오히려 스폰서님들의 개인 지도를 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최근에는 VOD방이라든지 ABR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애터미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었고요. 현장에서도 제품 체험을 하다 보면 감동이 있어서 구매들을 하고 소비자로 전환되고 그들 중에서 정말 현업에서 힘들어지니까 또 환경이 바뀌어서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생기고요. 해외에는 제 인맥이 없어서 이게 글로벌 사업이라고 하는데 라고 했는데요. 정말 제 하위 라인에도 해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줌 미팅을 통해서 파트너들을 돕고 있고 청주까지 우리 국장님 모시고 또 본부장님 모시고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본사에서 세미 세일즈까지 또 프로모션 해주시니까 4월부터는 더 돛담배의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위에 더 많은 세미 세일즈 마스터들 성공시켜드리고 또 세일즈 마스터로 승급시켜드리고 그런 단계로 4월부터 더욱더 매진해서 11월에는 국장 도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정말 11조 10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예, 선한 부자가 되겠습니다. 모두 응원해 주시고 함께 성공해서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로벌 탑 만들어주신 노정구 단장님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혜정 팀장님, 요즘에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고요. 회의라인도 나오면서 글로벌 리더로서 강의도 정말 잘하시죠? 강의도 정말 잘하시고 올해는 정말 그 리더스도 준비하시면서 국장도 꼭 가실 것 같습니다. 국장 달성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직급 도전 달성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사업해서 성공하신 직급 달성하신 분들, 네, 제일 먼저 샤론 로즈 마스터로 승급하신 김주경 충주 탑센터 샤론 로즈 마스터, 네,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충주가 아름다운 충주 탑 김주경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하다가 모든 사람의 로망이죠. 충주 근처에 월악산 밑에 패션 사업을 한 11년 했습니다. 11년 하다 보니까 여유롭고 낭만적이긴 하지만 노후가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지인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사업인 우리 주류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그 주류 사업에 뛰어들어서 한 7년 동안 열심히 하던 중에 우리 이제 친자매처럼 지나던 과메가 있는 이현옥 스폰서로부터 애터미 사업을 전달받아서 제가 이제 제가 하던 이제 펜션에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치해 두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돈이 될까 하면서 하다가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안양센터까지 2시간 반 거리를 일주일에 두 번씩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 12시 1시까지 해서 이제 열심히 구축해 나가던 중에 제가 이제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스폰서 두 분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가버리셔서 정말 고아 아닌 고아로 내동댕이 쳐진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 네트워크는 저하고는 안 맞는 사업이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다 포기하려고 했었고 저희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박영찬 본부장님께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변희선 총장님, 장혜란 본부장님, 안강호 부장님 이제 사랑과 비전을 정말 많이 해주셨고 힘을 보태주셔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 애터미 사업은 이 애터미 사업을 알고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애터미의 DNA가 딱 박혀 있습니다. 어떤 거를 해도 애터미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두 이제 포기 상태에 있던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다시 시작합시다 합시다 해서 일으켜서 다시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었고 제가 충주 탑센터를 열었고 또다시 손잡고 올 1월 하반기 다시 시작한 지 20개월 만에 제가 이제 국장에 도전해서 제 산하 저 포함해서 23명이 직급에 도전해서 한 단계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누구든지 이제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얻는 것도 또한 많지요. 제가 이제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우리 자칫 파트너 사장님들의 그 소중함과 귀함과 어떻게 저를 한 분도 떠나지 않고 갑시다 갑시다 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소중한 파트너분들이라는 걸 제가 뼛속 깊이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도전하면서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들리나요? 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승급하면서 느낀 거는 어느 누구도 힘든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이 서로를 걱정했습니다. 걱정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도전을 마쳤습니다. 아, 이것이 제 신원력의 힘이라는 것을 제가 또 다시 한번 느꼈고요. 또 우리 박영찬 본부장님께서 늘상
중원을 재배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애터미에서 막 이렇게 높으신 우리 직급 가신 분이 아직 안 계시기 때문에 아직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애터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말 이미 탑센터에 깃발을 딱 꼽아서 애터미 위상을 좀 높이면서 제가 아픈 만큼 성숙했듯이 또다시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똘똘 뭉쳐서 충주의 작은 담배가 세계를 향해 출발하는 크루즈호로 발전해서 사랑하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성공의 바다에서 정말 기쁘게 노을을 즐기고 많은 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장님께서 또 승급하실 때서 또 끝까지 뒤따라가는 정말 좋은 파트너로서 또 좋은 스폰서로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경, 차론 노즈 마스터님, 네, 충주 탑센터에서 최고의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이상희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이상희 팀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이상희입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도 했고 증권회사에 한 20여 년 있는데 고향인 충주에서 한 7년 정도 지점장 생활을 했고 또 중소기업 임원도 하고 내 사업도 해보고 아주 다양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전 가까이 됐죠. 우리 김주경 지금 국장님께서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에게 같이 함께 해보자고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고 좀 우리 김주경 국장님이 굉장히 끈질겨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 한 거의 2~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컨택을 해가지고 마침 그때 박영찬 본부장님께서 충주에 후원을 오셨는데 그 박영찬 본부장님이 저희 고등학교 3년 선배이시기도 하고 또 같이 금융기관에서 오래 근무했던 경력들이 있어서 동질감을 좀 느낄 수 있었고 또 우리 선하게 생긴 박영찬 본부장님이 아 후배인 나를 속일 리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럼 공부를 저는 먼저 해봤습니다. 한 6개월 공부하고 2020년 12월 6일 날 회원 등록을 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김주경 국장님이 국장 도전을 하면서 함께 이제 팀장을 도전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판매자 도전 없이 바로 팀장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4개월 만에 1월 말 하반기에 팀장 도전을 해서 이제 어차피 이제 성공을 한 거고요. 좌측에 이제 누님이 있고 우측에 딸이 있는데 이번에 그 제가 일찍 결혼을 해서 좀 딸이 성숙했어요. 많이 커서 애 손자 손녀도 많고 이런데 항상 경제적 여유 없이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 속박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제 딸이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권유를 해서 이번에 판매사 도전을 시켜서 판매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가족 사업이 돼버렸어요. 누님하고 뭐 딸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제 파트너로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가족 사업이 돼버려서 책임감이 참 많이 큽니다. 이번에 도전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 워렌 버핏이 한 말씀이 있는데 사업의 위기를 자초하는 요인에 안일함을 꼽았습니다. 즉 이제 사업에 성공하려면 안일함을 이제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애터미 사업의 특징상 가입비 유지비가 없고 또 내 자본에 직접적인 투자가 없는 관계로 이 오늘 안 하면 어때 내일 하면 되지 하는 이런 안일함의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도전을 하다 보니까 좀 긴장감도 생기고 몰입도도 더 높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 이래서 도전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 성공자들이 하시는 말씀에 아 이런 일리 있는 그런 의미가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실패하는 자들은 그 언젠가 증후군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언젠가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가 그분들한테는 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실패하지 않는 사업자로 남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이든지 위에 성공자들 또 위에 스폰서님들이 함께 해보자 그러면 같이 함께 도전하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옆에서 김주겸 국장님이 사업을 하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아우 이게 맞는 사업인가 이런 거를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히팅 포인트 또 터닝 포인트 이렇게 분명한 변곡점이 보이면서 아 이래서 애터미 사업이 되는 거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스폰서님들과 앞으로의 제 파트너 사업자들과 함께 꼭 성공하는 사업자로 함께 우뚝 서기를 기대하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성공하는 사업자로 모두 정상에서 만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으로 승급하신 이상희 팀장님, 국장님도 꼭 가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리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 메시지 우리 백성욱 총장님께서 하실 건데요. 우리 백성욱 로얄 마스터님은 전 세계에 글로벌 회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고요. 몇 개국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 글로벌 리더로서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백성욱 로얄 마스터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욱 로얄 마스터님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리더님들과 국내외 스피치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스폰서님들과 그리고 지금 전 세계로 통역하고 계신 우리 멋진 사업자 통역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탑 시스템을 운영하시고 봉사해 주시는 우리 자원봉사자님들께 우리 스텝진 모두에게 또 사회를 보시고 항상 적극 참여해 주시는 모두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뵙다가 또 우리 탑 시스템 오프라인 강의를 가면요. 정말 제일 먼저 감사한 분들이 스텝분들이더라고요. 정말 자기 사업 시간을 접어서 이렇게 많이 많이 헌신하시는 분들 더 많이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스피치를 들어보면요. 정말 도전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안일함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도전했기 때문에 안일함을 벗어나는데 안일하고 있으면 도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라인을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 너무나 많은 가닥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팀은 도전하기 위해서 피나게 뛰고 어떤 팀은 다 되면 도전할게요 하고 젖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서는 그래도 선배 사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먼저 갔던 그 길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좀 일을 하다가 항상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20고개를 넘듯이 가는 거거든요. 꾸준히 가는데 이 20고개를 넘는데 조금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어떤 차고 올라가는 노력 그 다음에 파트너들이 좀 약간 힘이 빠져 있을 때 내가 먼저 차고 달리는 능력 그리고 라인십 스폰서십을 통해서 그 라인의 튼튼한 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로 나의 조직을 나의 파트너들을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내가 뭔가 직급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속도를 더 늦추어 버려요. 예, 아예 다음에 가지 다음에 가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스피치라든지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파트너를 활기차게 함께 팀워크를 짜서 들어오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속도가 원래는 100km였다가 80km였다가 60km, 40km로 떨어져서 전혀 직급자가 나오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저는 대단히 조심해야 될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좀 약간 다른 형제 라인들 보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좀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 정말 접목된 힘을 다 내서 뛰어버리는 거. 그 모습을 본 파트너들이 스폰서 때문에라도 뛰어야겠어. 또 파트너 때문에도 뛰어야겠어. 이번에 우리 스폰서가 국장을 간다는데, 팀장을 간다는데 내가 정말 주춧돌 하나라도 놓는 판매사, 세미 판매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이 스무 고개를 쉽게 넘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 라인에서 또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요.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또 내 라인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스폰서 파트너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애터미 전체에 다 있어요. 해외까지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쉬운 길 또는 어려운 길 또는 잘 안 되는 일, 잘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모든 성공자,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모든 우리 선배 사업자, 우리 스폰서님들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다, 갔었다. 그 길을 나도 지금 가고 있다. 그 스폰서들이 갔던 팀장 때, 국장 때, 본부장 때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단지 거기서 누구는 속도를 늦추느냐, 누구는 속도를 더 내느냐 게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한길 회장님은 우리 이번 금요일날 석세스 아카데미에도 라이브 직강을 하실 텐데요. 정말 복 많은 분들이 듣게 되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불광불급을 늘 말씀하시죠. 정말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내가 도달할 곳에 미칠 수 없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미칠 이렇게만 되면 미쳐버리겠다는 꿈과 목표, 인생 시나리오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용기는 그냥 뭐라 그럴까?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 용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번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될 수 있을까? 또는 샤론노즈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두려움에 맞서서 더 내가 속도를 더 내면 반드시 내 비행기는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서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무거운 비행기가 저 쇳덩어리가 어떻게 뜰까? 그런 생각했어요. 많이 궁금했어요. 그런 비행기가 하늘에 나는 걸 보면 어떻게 저게 날까? 어린 시절에. 그게 참 신기했거든요. 애터미도 저는 그 쏟아내는 에너지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속도를 내기 때문에 날아오르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있고 숨이 찰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에너지, 그 에너지의 중요한 부분들이 꿈과 목표겠죠. 나의 큰 꿈, 그것들이 그 어떤 어려움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비행기가 뿡 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지 못해요. 맨날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활주로를 돌다가 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스폰서가 스피치 하라 해도 그냥 스피치도 안 하고 싶고 또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내가 또 강의도 해야 되고 내가 직급 가면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수록 내가 지금 용기가 없을수록 두려움에 맞서는 거는 스피치 하는 겁니다. 그냥 미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욕먹으면 어때요? 잘 못해도 세금 내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내가 잘 못해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사회도 보시고 스피치도 하시는데요. 처음부터 잘한 분은 없어요. 저도 때로는 강의를 잘한다는 말도 많이 듣는데요. 저도 팀장 때 분당탑 센터에서 해모임 강의를 했어요. 얼마나 떨리고요. 저는 예전에 강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 내가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 강의, 뷰티 강의를 하고 나면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이 스피치 같은 거를 나와서
파트너들 앞에서 스피치를 해보셔야 돼. 열정적으로. 아, 내가 왜 그 꿈 목표를 그렇게 잡았지? 그러면 또 거기 그만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질러라. 이런 얘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다 되면 할게요. 내 파트너가 생기면 스피치 할게요. 내가 파트너가 생기면 팀장 갈게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샤론우즈 직급 목표를 잡고 나의 일일 행동 계획, 주간 계획, 분기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들에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해볼래? 가볼래? 가 아니고 나는 스폰서와 팀업을 짜서 내 스폰서와 한 팀이 돼서 파트너를 끌어올리는 일이에요. 그냥 나도 열정이 없는데 파트너들에게 물어봅니다. 저기요, 판매사 한번 해보실래요? 아, 나는 아직 못해요. 이런 여러분들이 그런 거절 멘트를 복제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뛰어보자. 이번에 뛰어보자. 3월에 못 가면 3월에 열심히 뛰었어요. 부족하면. 갈 수 있으면 가고 부족하면 4월에 가면 되겠죠. 이런 도전이 없이는 연말이 돼도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연말이 돼도요. 가볼래? 해볼래? 아직 멀었어. 그런 걸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이 앞장, 리더는 말 그대로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리더는 장수가 되어야 된다. 예, 스폰서 탓, 파트너 탓 할 수 없어요. 스폰서가 왠지 열심히 뛰고 있는 스폰서가 왠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돈을 찢는 행위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나는 내가 맞춰낸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목표라는 것은 이 지금 현재의 현실을 벗어나는 미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잡아야 돼요. 지금 내가 좌우라인에 150, 200이 나오는데 세일즈 마스터를 해보자. 이건 목표가 아니래요. 내가 정말 지금 세일즈 마스터가 좀 못 미칠 때도 팀장을 향해서 내 파트너의 세일즈 마스터를 맞추는 일. 이렇게만 되면 내 파트너가 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 하는 그런 정말 미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잡고 그냥 스피치를 하셔야 돼요. 회장님을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회장님 그러셨죠. 내가 뭐 중고차를 가지고 해모임을 싣고 다니면서 10억 지게차를 주겠다 했을 때 나는 왜 두렵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실 때 저도 정말 가슴 아팠거든요. 제가 에린이 때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서는 거의 회장님 직감을 들었어요. 나는 왜 두렵지 않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다 하고 떠날 때 10억 지게차를 주겠다. 최고 에쿠스를 주겠다. 그때 에쿠스 타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도. 그렇게 말할 때 자기는 중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미칠 수밖에 없는 목표를 향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달리시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오늘날의 애터미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런 정말 회장님께서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 직급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그 정신 그리고 회장님의 유통과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넥스트 비즈니스에 대해서 대한 커다란 어떤 안목, 실력 이런 걸 보고 저는 애터미에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케팅 플랜이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 세미 세일즈 마스터 같은 경우는 마케팅 플랜 외적인 거예요. 이런 정말 환율에서 남은 이익들, 환차익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수출하죠.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건 회사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다 우리 세일즈 마스터 이전에 가장 열심히 달리는 분들께 150만 포인트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이 N가를 최대한 보존하시고 수많은 분들에게 이 마케팅 플랜이 10년 이상 변치 않고 글로벌 무한 단계로 무한 누적을 줄 수 있다. 저는 이거는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단계가 어쩌고 이런 얘기 절대 필요 없어요. 애터미는요 모든 것들을 컨버전스한 복합, 융복합, 4차 산업혁명의 진가를 발휘할 글로벌 완전히 세상에서 유일한 어디에도 없는 유토피아 같은 이 지구상에 없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 마케팅 플랜이 변치 않았다. 그거는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맨날 바뀌어요. 맨날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회사와 오너가 유리하게 바뀌어요. 애터미는요? 더 줍니다. 제품의 양도 늘려주고 해모임 포스도 늘려주고 계속 좋아지는데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줍니다.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세미 판매사 제도는 여러분들 정말 황금 어장을 만나신 거예요. 세미 판매사 제도라는 거는 일단은 회장님께서 우리 사업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던져버린 그물망을 구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도구를 던져버리신 거예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통해서 애터미는 이제 국내에서 A사를 능가했고요. 전 세계 글로벌로 그렇게 대단한 기업들, 애터미가 생기기 전에도 어마어마했던 그런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많은 어마어마한 글로벌 원서버 마케팅 원서버 시스템으로 이제 세미 세일즈 마스터까지 엎어버리면, 덮어버리면 이제 초격차, 해외로 100년 기업, 200년 기업, 1000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3대 상속 후에도 회사가 건재하면 거기서부터 또 3대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내 기업이죠. 내가 갖고 있는 코드가 얼마나 대단한 메리트를 갖고 있고 대단한 가격을 갖고 있는지 값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래서 세미 세일즈 마스터로 올해 애터미는 3조를 견인하면서 글로벌로 초격차 2등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1등을 할 원년이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내가 얼마만큼 받아가느냐 게임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1%의 부정, 1%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사람은요. 입에서 자꾸 부정이 나와요. 부정이 나요. 심지어는 강의를 스폰서 강의를 듣고도 자기는 강의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강의를 못하니까 애터미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 않았어요. 1%의 부정도 나오면 안 돼요. 1%의 불평불만이 있으면 내가 불평이 자꾸 많아지면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들 많아지면 내 돈을 찢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는 정말 일신, 우일신을 노력하면서 파트너들에게 좀 더 훌륭한 스폰서가 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마음에 드는 남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춰가는 겁니다. 저도 좀 더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커다란 애터미를 내 가슴에 다 품으려면 내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반성과 노력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애터미가 본사가, 회사가, 창업주가, 스폰서인 비즈니스는 이 우주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면요. 틱틱거려요. 불평이 막 생겨요. 예,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우리가 초긍정으로 그리고 내가 맞춰내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올해도 아마 어마어마한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면 세일즈 마스터까지 얼마나 많은 성공자가 나오겠습니까? 나도 내 그룹에, 내 스폰서에 또 나의 파트너에게 튼튼한 주춧돌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남을 만들기 전에 나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 내가 결과를 만들지 못했던 부분들은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또는 내 실력이 또는 내가 했던 그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팀에서도 그 라인에서도 결과가 없는 부분들은 열 마디 말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들로 내가 충분히 보완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나를 좀 더 멋지게 만들면서 올해 애터미가 펼쳐놓은 글로벌 어마어마한 장에서는 동남아부터 어마어마하게 지금 터질 것 같습니다. 아마 부업을 하셨던 분들이 전업으로 많이 해외에서도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월급보다 더 많이 주니까요. 이런 애터미에서 우리가 올해 더 많은 수익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톱탑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최고의 리더이신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